안녕하세요. 저희는 우리가 짱이야 팀의 송준영, 하혜지, 하은지입니다. 일단 저희의 주제는 공주의 가족 사랑 앨범 캠핑장을 만들자입니다. 1번 문제 확인하기는 공주의 캠핑장이 많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. 2. 해결 방법 생각하기는 공주의 쌍심공원이나 고마라누 등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땅이 넓은 곳을 이용해 캠핑장을 만들자입니다. 3. 해결 방법 제안하기 우리가 제안하는 바는 공주의 알방 캠핑장을 만들자입니다. 그 근거로는 공주의 캠핑장이 많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 쌍심공원이나 고마라누처럼 사람들이 쓰지 않는 곳을 활용해 캠핑장을 만들면 공주시 발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3. 해결 방법 제안하기 이 정책 주장을 누가 보셔야 할까요? 공주시장님, 공주시의회 의원님, 공주시민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유는 공주시장님과 공주시의회 의원님이 회의를 하셔서 만드는 것에 허락을 해주셔야 하고 쌍심공원이나 고마나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주시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영상입니다. 일단은 저희가 바닥에 잔디 블럭을 설치하려고 했어요. 만약에 자기가 걷고 있으면 그 걷고 있는 부분은 거의 잔디 블럭을 표현한다는 것을 일단은 표현을 했고 일단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다 만든 완성물입니다. 다음은 벽 세우기입니다. 벽 세우기는 그냥 마트를 만들 때 쓰였었는데요.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블록을 사용했고 일단은 완성은 이런 식으로 문 있는 거 빼고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. 지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마트에는 지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지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 지붕을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형식으로 했고 물은 저희가 꾸미는 형식 연못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물이라고 입력하면 그 부분은 다 물로 변하게 되었고 이렇게 완성부는 이렇게 물로 다 채워졌습니다. 그리고 금강다리 아래 만드는 거니까 금강다리는 코딩으로 못 만들었고 이렇게 모든 작품을 완성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. 앨범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캠핑장을 이렇게 다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밤에도 야경에서 폭죽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우리가 짱이야 팀의 이상입니다. 성준영, 하혜지, 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